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영화는 좀처럼 죽지 않는 우리 디카프리오 형님이 나오는 영화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3월까지는 개봉작을 녹음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 이웃 팟캐스트인 영화 카페 크리틱이라는 곳에서 그 레버넌트 방송편을 녹음하시면서, 저희 방송을 언급해 주셔가지고, 보답의 차원이랄까? 감사한 마음에 제가 황급히 레버넌트를 보았습니다. 방금 언급해드린 저 이웃 팟캐스트 영화 카페 크리틱은요, 비평 중심의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영화 소개하고 제 개인적인 감상을 말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영화 카페 같은 경우는 시내 21 잡지를 함께 읽으면서 이제 뭐 영화에 대한 좀 더 깊은, 심도 깊은 비평을 하시는 방송입니다. 크리틱이라고 검색하시면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약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또 이 영화를 보고, 원고를 막 썼어요. 원고를 읽으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조금 더 나중에 녹음을 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이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고, 원고를 써놨지만, 그리고 원고도 조금 더 정리를 하고, 그렇게, 좀 시일이 지난 후에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화가 나는 그런 비평을 접해가지고, 아니, 이 영화를 그렇게 보는 건 너무 좀 아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화가 나서 지금, 네, 제가 좀 굉장히 화가 났네요. 그렇게 좀, 자기적으로 비평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화가 난 김에 녹음을 해야 되겠다. 오늘 날짜가 1월 23일입니다. 혹시 또 오해하실까봐. 네, 1월 23일 지금 밤이고요. 자, 오늘 방송은 제가 이 영화를 좀 신나게 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한데요. 저번 그 시카리오 편도 그렇고 이번 레버넌트도 그렇고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주시고 또 저에게 추천까지 해주셨는데 신나게 까는 방송을 녹음하게 되어서 굉장히 죄송스럽고요. 그러네요. 아까 막 화가 난다고 해놓고선 또 지금 미안하다고 그러고 정신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요. 자,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 원래 제목은 그냥 레버넌트라고 하고요. 레버넌트 의미가 뭐 돌아온 자,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1월 14일에 개봉했고요. 15세 관람가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거기 막 성폭행신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15세인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156분이고요. 굉장히 길죠? 2시간 반입니다. 저는 여기서 30분은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시간만으로도 충분한 영화다. 남자 주인공이 본격적으로 영화 속에서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그 때가 영화 시작 후 1시간 지나서부터입니다. 아들이 죽고 거기서 또 막 슬퍼하고 다 죽어가던 이 남자 주인공이 다시 살아나오고 이게 이제 1시간 이후부터 1시간쯤에서 나타나거든요. 전체적으로 영화 굉장히 길고요. 30분 정도는 그냥 잘라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는 제가 워낙 긴 영화를 안 좋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자, 오랜만에 저희 트위터 팔로잉 해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드린 영화 팟캐스트 영화 카페 크리틱의 진행자이신 지킬님이신데요. 스프링 N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쓰시는군요. 감사드리고요. 저희 방송에 또 먼저 이렇게 말을 걸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청취자분들도 검색하셔서 그 야호카페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그 밖에 드라쿤님, 이기주 작가님, 하로기님, 그 다음에 영어로 써있는데 더 하루호님 활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트위터 강신의수다학 검색하면 나오죠. 여러분 활용 좀 해주시고요. 저희 블로그도 있습니다. 강신의수다학 포털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더 쉽게 찾아오실 수 있고요. 현재 1월달 영화 페이지가 올라가 있는데 이 방송 업데이트 될 쯤에는 이제 뭐 막 내리겠네요. 네, 영화 페이지에도 많이 동참해 주셔서 또 많이 놀러와 주시고 좋지 않습니까? 자, 지난번 녹음했던 슬로우 웨스트처럼 또 이번에도 그 미국 대륙의 옛날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보고 말았네요. 근데 이 레버런트는 그 슬로우 웨스트보다도 더 이전의 역사. 그러니까 뭐 서부 시대에도 이제 무법의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현상금 묻고 말이죠. 마을마다 보안관 있고 그래도 좀 어떻게 우리가 합법적으로 어떻게 좀 잘 살아보자 윤리적으로 막 이러한 얘기들이 막 나오는 시대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레버런트는 그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욕망들이 용광로처럼 다 뒤엉키고 서로 죽고 죽이고 또 서로 살리고 막 이런 것들이 뒤엉킨 그런 상태입니다. 뭐 아놈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하여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영화를 해석하셔야지 이 영화에다가 뭐 특별한 또 상징 해석을 또 부여해가지고 정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화가 나고요. 자, 이 영화가 골든글러브에서 작품상, 남자 주연상,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제 관건은 그거죠. 아카데미상에서 과연 우리 디카프리오 형님께서 과연 남우 주연상을 타실 수 있을까? 이 영화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딴 것보다도 그 인물이 고생한 게 아니라 그 인물을 연기한 배우가 정말 고생 많이 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아, 그 추운 날에 물속에 막 들어가고 아유, 너무 고생 많이 하셨네요. 뭐 물론 고생 많이 했다고 상 준다고 하면 뭐 말이 안 되는 거겠지만 이거 좀 아카데미가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디카프리오 형님은 이렇게까지 개고생을 시키고, 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자, 이 영화의 감독은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냐리뚜 감독입니다. 2003년도에 21그램, 2006년도에 바벨, 2010년도에 뷰티풀, 그다음에 2014년에 저희가 녹음했었던 버드맨 이렇게 연출을 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방금 언급해드린 영화 중에서 세 개를 봤는데요. 물론 이 감독님 영화를 전부 다 본 건 아니지만 뭔가 자신만 독특한 세계관이 갖고 있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런 감독님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의 주연은 방금 언급해드린 것처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 영화 속에서 휴 글래스 역을 맡았습니다. 조연으로는 톰 하디, 그 피츠 제럴드 역을 맡았고요. 그다음에 돔널 그린슨이라고 그 사냥꾼 무리의 대장입니다. 이 배우는 뭐 어바웃 타임에서도 나왔었고 프랭크에서 나왔었고 엑스마키나에서 나왔습니다. 뭐 이름은 좀 익숙치 않더라도 얼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뭐 그렇고요. 이 세 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영화의 촬영 감독이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엠마뉴엘 루베즈키 감독님이시라고 뭐 소공녀, 슬리피 할로우, 칠드런 오브 맨, 트리 오브 라이프, 그래비티, 버드맨 뭐 이러한 영화들을 찍으셨고 또 이런 영화들 때문에 주요 영화제 촬영상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촬영상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특히 그래비티, 버드맨을 통해서 아카데미에서 2연속 촬영상을 타셨는데
얼마 후에 아카데미가 또 있잖아요. 거기서 과연 이 레버런트로 3연속 촬영상을 받으실지, 아, 이거 엄청난 기록이 될것 같은데요. 그것도 하나의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이 영화 레버런트는 이냐리투 감독과 함께 작업을 했고, 또그 전에도 함께 작업한 영화들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주로 알폰소 쿠아론 감독과 작업을 조금은 더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그래비티도 그 우주선 파편에 막 부서지는 장면이라든가, 또뭐 등등 해가지고 그때 뭐한 20여 분 되지 않았나요? 십몇 분이었나? 롱테이크로 이렇게 나오는 장면도 있잖아요. 그 장면을 이제 이 엠마네 루베츠키 촬영 감독님이 찍으신 거고, 이 영화 레버넌트에서도 롱테이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도 후반에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이 영화의 원작인 마이클 펑크의 원작 소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원작 소설도 사실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휴 글래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원작 소설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기보다는 그 실화와 그 소설에서 이제 모티브를 따온 것 같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영화 소개글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화는 이래요. 디카프리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사지를 못 쓰게 된 상태에서 동료 두 명하고 자기 아들만이 그 주위를 지키게 됩니다. 병수발을 들은 거죠, 쉽게 말하면. 사냥꾼 무리와 떨어져서. 근데 실제로는 그 아들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두 명의 동료만이 남아 있었고, 그들이 배신을 때리고 도망친 거죠. 그런데 이휴 글래스는 거기서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무사히 귀환하였다. 이것이 실화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뭐 여러 신문 매체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뭐 신화적인 존재라고 하네요. 저희 청취자분들이 두 분께서 블로그에도 이 영화 보시고 좋은 평가를 써주신 것 같습니다. 초가리치님이 아주 길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블로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1월달 페이지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생존과 복수라는 일념으로 삶을 포기하지 않은 남자 주인공이 돋보인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순길 오빠님도 이 영화 보시고 거부감이 약간 들기도 했지만, 개고생을 한 남자 주인공 디카프리오에게 상을 줄만한 그런 영화다. 상 받을 만한 영화다. 이렇게 아주 좋은 또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그 앞서 소개해드린 그 영화 카페의 그 평가도 참고하면서 원고를 썼고요.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레버넌트 영화를 좀 좋게 보신 분들, 지금 이 영화가 굉장히 호불호가 아주 갈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영화를 좋게 보신 분들은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 좀 상처를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받기 싫은 분들은 저희 방송 듣지 마시고요. 그 영화 카페에 레버런트 방송편을 들으시길 바라고요. 뭐 나는 멘탈이 강하다. 뭐 그런 분들은 뭐 그냥 끝까지 들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스포일러를 하겠지만 이거 스포일러를 알고 봐도 상관없는 영화고요. 웬만하면 이 영화 보지 않는 분들도 한번 저희 방송 끝까지 청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슬로우 웨스트 편에서도 녹음을 원고를 썼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길게 원고를 써놨기 때문에, 자, 빨리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스토리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서부 개척 시대 이전인 19세기 아메리카 대륙, 사냥꾼인 디카프리오 형님은 그 사냥꾼 무리와 함께, 또 아들 호크와 함께, 이 아들이 그 인디언과 혼혈이에요. 인디언 여자랑 결혼해서 이 혼혈 아들을 낳은 거죠. 하여튼간에 그런 사냥꾼 무리와 그 아들과 함께 사냥을 하던 중에 그 주변에 있는 아주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저처럼 화가 많이 난 그런 인디언 부족이 이들을 습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디언 추장의 딸인가요? 그 딸을 그 외부인이 납치를 했어요. 그래서 니네가 혹시 내 딸을 납치한 거 아니야? 그래서 보이는 족족, 백인이면 백인, 하여튼 보이는 족족 다 습격을 하는 거죠. 그런 인디언에게 먼저 습격을 당한 후에 그들로부터 어느 정도 도망치는 그런 도중에 또 이 곰에게 디카프리오 형님이 또 부상을 당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얻은 그 모피를 갖고 자신들의 그 요새로 가야 되는데 또 주변에는 인디언들이 쌍심지를 켜고 지금 네 순찰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상당한 디카프리오를 계속 끌고 다니기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까딱하면 이 일행 전체가 다 몰살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대장이 결단을 내리죠. 원래는 처음에 그냥 안락사를 시키려고 한 거죠.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그 동료들에게 보상금을 겁니다. 여기에 동료 두 명이 남아라. 그럼 내가 그들에게 돈 뭐 얼마 주겠다. 그래서 동료 두 명이 남죠. 한 명은 아주 정의로운 그런 마음이 있는 젊은 친구가 한 명 남고요. 또 한 명은 이 톰 하디, 이 피츠 제럴드가 남게 됩니다. 이 피츠 제럴드, 톰 하디는 돈 때문에 남는 거예요. 대장이 또 이런 말 하죠. 만약에 디카프리오가 죽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동료이기 때문에 무덤까지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장례까지 완전히 치르고 와라. 그러면은 야 보상금을 주겠다. 만약 죽지 않으면 끝까지 그냥 남아 있으란 얘기죠. 우리가 다시 구조대를 끄고 올 때까지. 하지만 비장한 동료 이 토마디는 아직 살아있는 디카프리오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서 그 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들하고 막 싸웁니다. 토마디하고. 그러자 이 토마디가 이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직 숨이 붙어있는 디카프리오 형을 산채로 그 구덩이에다 안매장을 그냥 시켜버리죠. 뭐 완전히 안매장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흙만 덮어놓는데, 왜냐면 어차피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고 옴짝달싹도 못하는데 그 구덩이에 그냥 넣어놓고 슬쩍 흙만 덮어놓으면 조금씩 죽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디카프리오는 자신의 눈앞에서 자기의 아들이 죽었고 또 이 동료 두 명 자신을 버려두고 떠났단 말이죠. 하지만 아들을 죽인 그 복수심, 토마디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부상을 입었지만 죽지 않고, 좀처럼 죽지 않아요 이 영화 속에서, 다시 한번 부활 아닌 부활을 해서 다시 그 요새로 이제 귀환하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이 영화 호불호가 좀 갈린다고 현재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론가분들도 점수가 좀 갈리네요. 6점부터 8점까지 있는데, 뭐 이동진 씨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겠지 싶은 지점에서 한참 더 들어간다. 정말 끝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반면에 이제 6점 주신 분들은 이제 김혜리 씨가 심오하다는 착시를 부르는 과시적 순환극. 이렇게 뭐 어려운 문장을 쓰셨네요. 쉽게 말씀드리면 좀 오바가 심한 영화다. 뭐 그런 얘기죠. 정지혜 씨도 6점을 주시면서 거대하고 미끈한데 자꾸만 겉도는 감정의 세부. 이렇게 말씀을 한 줄 평을 써주셨네요. 감정에 뭔가 자꾸 겉도는 것 같다. 감정적으로는 끝까지 못 간다. 뭐 그런 평가죠. 자, 이제부터 한번 원고를 읽어보죠. 제 말투가 이상해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영화는 여러분 대중 오락 영화가 아닙니다. 소재 자체는 굉장히 상업적인데 이거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얼마나 이게 흥미진진해요. 또 복수해야 되고 흥미진진하잖아요. 소재 자체는 굉장히 상업적인데 연출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환각, 환청, 뭐 꿈, 과거 회상 이런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보이면서 일반 대중은 조금 난해함까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심지어 이 영화는 정서적인 공감을 전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화는 대중성, 오락성보다는 다른 재미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목 그대로 남자 주인공이 거의 죽을 뻔했다가 생환하여서 복수를 이루는 것에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남자가 어떻게 생존하는가, 어느 정도까지 그 생의 의지를 불태우는가, 또 그의 복수가 어떤 방식으로 완성될 것인가, 그거 집중하시면 되겠죠. 영화는 끊임없이 그의 의지를 꺾는 환경과 인물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맞서는 그 남자의 주인공의 모습, 그것만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를 유일하게 도왔던 어느 인디언마저 나중에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죠. 이런 과정을 굉장히 느린 호흡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각 에피소드를 보여줄 때는 액션씬이 들어가서 좀 긴박감을 느낄 수 있지만 영화는 주인공이 생환하는 과정 자체를 굉장히 느린 호흡으로 보여주죠. 그의 심리나 그를 괴롭히는 자연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풍경을 세심히 넣었기 때문에 이 생환하는 한 시간 동안 내내 어떤 외부의 존재와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추위에 떠는 모습, 자는 모습, 모닥불 쬐는 모습, 먹는 모습, 환각, 환청, 꿈에 시달리는 장면 등등이 각 에피소드 사이에 반복적으로 나열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뭐랄까 죽음의 공포, 어떤 죽음의 위협, 추상적으로 그것과 뭐 싸우는 그런 영화이죠. 뭐 그러니까 생환해서 복수를 하는 그런 과정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개인적으로 이야기 분배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남자 주인공이 생환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동기인 복수 과정이 영화상에서는 단 20여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156분이잖아요. 거기서 20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감독의 의도일 수도 있는데, 복수의 쾌감보다 허탈함을 관객은 배우를 통하지 않고서도 영화를 보면 직접적으로 그냥 느끼게 됩니다. 한 시간 동안 개고생하면서 살아 돌아왔는데 복수 과정은 단 20여분. 후에 계속해서 제가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하고 비교를 할 텐데, 복수는 나의 것에서 복수 과정은 매우 세밀하고 진한 화면들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 송강호와 신하균의 복수심이 얼마나 단단하게 사무쳤는지 관객은 내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버넌트, 이 영화는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영화의 이야기가 재미없었습니다. 제가 시카리오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야기에 좀 집중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더 좀 뻣뻣하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겠네요. 여튼간에 저는 이야기가 재미없었는데 매우 재밌는 소재와 매우 매력적인 캐릭터인 것은 분명한데 희한하게도 이야기는 재미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각 에피소드에 나오는 액션씬, 풍경 이런 것들은 참 볼만했고,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죽음과 맞서서 끝까지 그 생의 의지를 꺾지 않고 살아남는가, 그래서 그 요새까지 살아서 가게 되는가, 이런 것들은 좋았지만 전체적인 이야기 자체가 재미없다. 그 환각, 환청, 꿈 장면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감독은 그 장면들로 반복적으로 주인공에게 동기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면들의 어떤 특별한 상징을 부여해줄 수도 있겠죠, 감독이.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너무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뭐 설사 감독이 그렇게 상징을 부여해서 이 환각, 환청, 꿈 장면들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관객들에게 제대로 전달될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하튼지 간에 그런 장면들로 반복적으로 주인공에게 동기부여를 하는데 이거는 포인트를 잘못 맞춘 것이다. 애초에 남자 주인공이 생환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살기 위해서. 아니, 살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 당연하잖아요. 둘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고 자기까지 내팽겨치고 그런 토마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관객이 이해하기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감독은 계속해서 환각과 환청과 꿈 장면 등으로 억지 동기부여를 하면서 러닝타임을 낭비하는가? 그것은 이 영화가 정서적 공감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먹먹해지지 않기 때문인 거죠. 제가 나중에 저희 강신의 수다에서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으로 꼭 정서적 공감에 대한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스크린과 관객의 공감을 제가 좀 중요시하는 또 그런 아, 저희 방송이 그렇잖아요. 영화 전반적으로 관객에게 특정한 감정을 선사하고 그 감정을 밑바탕으로 깔아놓고 영화를 감상하도록 만드는 건 대단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것을 저는 정서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어떤 뭐 로망이라든가 그러니까 영화가 제시하는 로망 혹은 영화가 계속해서 보여주는 어떤 낭만적인 분위기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저는 정서적 공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한 가지 장면을 이 영화 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 영화 보신 분들은 주인공의 아들이 톰 하디에게 죽을 때 주인공은 개거품을 물 정도로 분노하고 아주 환장합니다. 거기서 미치는 거죠.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이 죽는데. 그에게 그의 아들은 매우 특별합니다. 주인공은 인디언 여자와 결혼했는데 아내를 포함한 나머지 가족은 전부 죽었습니다. 그게 회상신으로 파편화돼서 나오죠. 그걸 왜 쪼개놨는지도 참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여튼간에 심지어 아들은 혼혈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인공은 아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강합니다. 뭐 21세기에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혼혈이라고 그러면 차별받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19세기 때그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아프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어쩌면 그가 이 험한 동네를 떠나 도시로 가지 못하는 까닭은 혼혈인 아들 때문인지도 모르죠. 도시에 가면은 더 심한 차별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그 아들이 자신의 부상 때문에 사냥꾼 일행과 떨어져서 집단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자신에게 걸린 보상금 때문에 무참하게 톰 하디에게 그 아들은 죽게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죽게 된 겁니다. 이런 주인공이 실의와 상심에 빠지는 건 당연하겠죠. 복수심에 불타는 것도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때 영화는 이 감정들을 선별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무엇을 먼저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양상과 전개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이 영화 레버넌트는 실의와 상심에 빠진 주인공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복수심보다는 실의와 상심이라는 감정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가 주인공이 실의와 상심에서 벗어나서 복수심으로 옮겨지는 그 동기를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가 그런 설명 없이 복수심으로 옮겨타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죠. 그러나 정서적 공감은 되지 못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레버넌트는 아들 곁에서 밤을 함께 보낸 주인공이 추위에 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복수심이 아니라 마치 살고 싶은 욕망 때문에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영화는 후반에 피츠 제럴드, 즉, 톰 하디가 내 아들 죽였다. 라고 눈벽에 새기는 장면이나 주인공이 요새로 돌아와서 필사적으로 톰 하디를 뒤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뒤 감정의 모순이죠. 만약 주인공이 추위에 떠는 모습이 아니라 환각이나 꿈 장면으로 아들의 죽는 모습이나 옛날 즐거운 회상실에 나왔다면 어땠을까요?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에서도 딸을 잃은 송강호는 실의와 상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에 젖은 딸의 환영 혹은 뭐 딸의 유령이라고도 할수 있겠고 하여튼 그런 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딸이 그 물에 빠져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으로 송강호 눈앞에 딱 나타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작에 수영을 배울 걸 그랬어 라고 말합니다. 정말 천진난만하게 그 애처로운 대사를 합니다. 정말 가슴 찢어지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송강호는 희미하게 웃으면서 딸을 꼭 안아줍니다. 그 후에 송강호는 복수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단순히 이야기 구조상 계산적인 동기부여를 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관객은 이 씬에서
복수는 나의 것 이 신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영화와 또 송강호와 정서적 공감을 이루게 됩니다. 그 후 송강호가 복수하는 과정이 지루하게 나와도 충분히 계속 그를 응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 쉬운 작업 아닙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세밀하면서 어려운 작업입니다. 만약 레버런트의 그 장면에서 살기 위한 욕망 때문에 죽은 아들의 시신을 떠난 것이라면 아버지로서 최소한 어떠한 감정을 표출해 줬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주인공은 그저 작은 꽃봉오리를 따서 아들의 입에 넣어줄 뿐입니다. 마치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차분한 표정과 몸짓을 보여줍니다. 그 디카프리오 형님이 그 인디언 문화의 그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더 쉽게 그런 자기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였는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자꾸 환각하고 꿈에서는 아들과 그 아내의 모습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디카프리오 형님이 그 꽃봉오리를 따가지고 아들의 입에 넣어주면서 마치 아들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처럼 차분하게 이렇게 행동하는 게 감정적으로 여러분 수긍되십니까 이게?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감정을 원초적으로 보여주는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딴지를 걸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러나 지저분함을 제거해서 세련된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 감정 그 자체를 가볍게 처리하는 건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산적인 동급 부여도 없고 정서적 공감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감독이 계속해서 환각, 환청, 꿈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인물이 이렇게 죽을 뻔한 상태에서 몸이 회복되고 정말 필사의 의지로 그 험난한 과정을, 생환의 과정을 이기고 결국에는 그 마을로 되돌아가잖아요. 그렇게까지 만드는 원동력이 뭐냐 이겁니다. 그것을 환각, 환청, 꿈 장면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왜? 정서적 공감도 실패하고 어떤 계산적인 동기부여도 실패했기 때문에. 감독이 스스로 좀 그런 강박에 시달린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이 환각, 환청, 꿈 장면에 어떤 상징적인 걸 부여했다고 치더라도 너무 이게 지나칠 정도로 자주 나온다. 한두 번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복수는 나의 것처럼 달랑 그 씬 하나만으로 그 송강호가 물에 젖은 딸의 환영을 보는 그 씬 하나만으로 전체 영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영화는 아닌 거죠. 이 레버넌트는. 재밌는 점은 애초에 그 아들은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실화와 소설에는 없었다는 점이죠. 영화 속에 끌어보면은 무슨 그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감독이 아들 역을 만들어내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하필 그 가상의 아들을 죽일까요? 이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원래 실화에서는 두 남자 동료가 부상당한 주인공을 내버려 두고 혹은 죽이고 보상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이고 이에 분개한 주인공이 끝끝내 살아남아 생환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두 남자와 주인공 관계 설정만으로는 주인공이 죽음에서 돌아오게 만드는 동력이 약할 것이라 판단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 남자가 주인공의 아들도 죽이고 그 복수심이 주인공을 진정한 레버넌트, 즉 되살아온 존재로 관객에게 보여주려는 의도 아니었을까. 그 아들은 정말 순전히 기능적으로 이용된 것이죠. 소모된 거죠. 그런데 정작 영화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하는 가상 속 아들의 죽음을 너무나 헛되이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죽이고서도 주인공의 동기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정서적 공감도 실패했기 때문이죠. 이준익 감독이 영화 사도 때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은 그 이전 작품 소원은 자신의 연출관이 바뀌고 난 후 만든 첫 영화라고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 연출의 중심이 그 사건에 있었는데 이제는 캐릭터 중심으로 연출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부터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소원 이전의 영화들은 뭔가 속 시원한 맛이 없었는데 더
더 감정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었는데 그것이 없었거든요. 그런 맛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소원과 사도는 전체 영화평을 갈릴지라도 관객이 충분히 어떤 감정적인 쾌감과 해소 혹은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연출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시카리오도 그렇고 레버넌트도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그 이진욱 감독이 소원 이전의 작품 연출했던 것처럼 그 사건에 좀 더 중점을 둔 그런 영화들이 아닌가. 시카리오나 레버넌트도 물론 그 안에서 그 사건에 맞닥뜨리는 캐릭터의 모습을 아주 심도 깊게 보여주려고 하지만 그 캐릭터의 감정과 그 내면까지는 치열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연출의 방향 자체가 다른 거죠. 영화를 연출할 때 사건 또는 사건의 나열은 계산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캐릭터의 감정, 사람의 감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소 둔탁한 흠집이 있더라도 감정을 화면에 보여주는 건 그 캐릭터 내면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감정하고 심리 또는 상황 묘사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레버런트는 심리, 상황 묘사, 주변 환경 등은 기술적으로 훌륭하게 화면에 담았지만 감정은 그러하지 못하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아니 뭐 주인공이니까 당연하겠죠. 이 주인공이 움직이게 되는 어떤 동기부여가 이 영화의 러닝타임 1시간쯤에 나오는 그 변기점에서 제대로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하고 후반에 나타나는 그 주인공의 복수심하고도 앞뒤 감정 모순이라는 거죠. 또 더욱이 어찌 보면 이 영화 속에서는 정서적 공감이 필요할 법도 한데 있었어야만 했던 것 같은데 그 정서적 공감에도 실패했고 그래서 더욱 감독은 또 환각, 환청, 꿈, 회상 이런 신들에 집착한 게 아니냐. 계속 보여집니다. 계속. 물론 이 영화 속에서 그 환타지 신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영화 끝에 주인공이 모든 일을 다 끝마치고 아내의 환영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각을 보게 되죠. 그거는 참 좋았어요, 저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딱 다가오잖아요. 뭐 특별히 상징 해석을 해서 뭐 그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아내를 딱 본다. 혹은 아들의 모습을 딱 본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감정적으로 와 닿잖아요. 굳이 머리를 안 써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만 해석하고 이해하면 되고 또 그 정도만 이 영화 속에서 그런 판타지 씬들을 삽입했으면 됐을 텐데 너무 오버했다. 이 영화는. 그리고 그 이유는 동기부여와 정서적 공감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걸 자꾸 땜빵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앞으로 네 쪽이 더 남았는데 이거 벌써 시간이 50분쯤 된 것 같은데요. 큰일이네 이거. 자, 복수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할까요? 영화는 여느 복수극과 마찬가지로 복수를 완성합니다. 복수를 해요. 주인공이. 주인공이 그 톰 하지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직전에 매우 재밌는 대사와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톰 하지가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복수한다고 네 아들이 되살아오는 거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주인공이 그 말에 수긍한다는 듯이 험악한 표정이 풀어지고 위협적인 몸짓이 멈칫됩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 그동안 영화 속에서 좀 센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인디언 무리가 나타나죠. 주인공은 신의 뜻 어쩌고 하는 대사를 한 뒤에 톰 하디를 물에 띄워서 그 인디언 무리에게 건네고 추장이 톰 하디를 죽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어이가 없었고요. 그냥 가식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영화 중반 아들의 시신을 떠날 때 주인공이 이미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했기 때문에 나온 반응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왜 하필 이때 마치 복수는 부질없다는 식의 대사를 넣은 것일까? 뭐 갑자기 뭐 신의 뜻이 어쩌고저쩌고 그 말을 왜 하고
또왜 주인공의 손이 아니라 인디언의 손으로 톰 하드를 죽게 한 것일까요? 영화 중반에 이 인디언 무리가 프랑스 사람들과 만나서 말과 총, 그리고 이제 모피를 서로 거래하게 되죠. 프랑스 사람들의 대장은 이제 말은 못 주겠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자, 추장이, 야, 어차피 니네 다 우리 걸다 훔쳐간 거잖아. 라는 식의 대답을 하면서 위협을 합니다. 아, 카리스마가 정말 있더라고요. 톰 하디는 극 중에서 매우 탐욕스러운 인물, 즉, 당시 나쁜 백인과 나쁜 제국주의의 나라를 상징하는 인물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는 혼혈은 당연히 싫어하고 인디언 자체를 증오하죠. 왜냐하면 그는 예전에 인디언에게 머리 가죽이 벗겨진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상금 300달러 때문에 멀쩡한 사람 두 명을 죽이고 정의로웠던 동료를 타락시켜버리죠. 마을 리더의 금고를 털어서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돈에 환장한 인물인 거죠. 감독은 본격적인 서부 개척 시대 이전 이 영화 속 시대에도 이미 뭐랄까 욕망에 사로잡힌 사회는 이미 뭐 엉망진창이고 이미 자본주의의 폐해가 있었음을 그리고 싶었다고 뭐 인터뷰했다고 하네요. 팟캐스트 영화 카페를 들어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약육강식을 무참히 일삼고 다른 민족을 침탈하고 여성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아동을 죽이고 동물을 거리낌없이 사육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자본주의의 일그러진 모습 그 자체이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자본주의를 증오한다거나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하튼 간에 톰 하디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인물처럼 묘사되고 바로 침탈당한 인디언 부족과 성적으로 유린당한 여성 인디언 앞에서 그 인디언의 손으로 톰 하디는 죽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다분히 감독의 의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그 의도 자체가 아니라 그 장면들이 관객에게 받아들여지는 흐름이겠죠. 나쁘게 말하면 제일 중요한 시점에서 갑자기 착한 척하면서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남의 손으로 내 소원을 성취한 거 아닌가요? 이게 죽음에서 돌아온 자의 복수심 수준인가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습니까? 그 복수심의 정도가? 아들 죽여놓고 야, 나 죽인다고 아들 살아나냐? 라고 말하는 놈을 다른 자들에게 건넬 수 있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힘쓰면 얘 죽는데? 그 나쁜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박찬욱 감독의 친절한 금자씨에서 주인공이 다른 피해자에게 복수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넘기는 것은 주인공 스스로도 가해의 공범이었기 때문이죠. 즉, 그들을 향한, 그 유가족들을 향한 속죄의 의미인 겁니다. 이것을 감독은 다소 긴 분량을 할애해서 박찬욱 감독은 관객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였죠. 복수의 허탈함 또는 뭐 복수를 하지 말자 이런 메시지도 주인공이 그 주인공의 딸 앞에서 두부 모양의 케이크에 얼굴을 박으면서 형상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 두부, 뭐 딸, 케이크 이런 것들이 충분히 관객에게 보여진 상태였습니다. 관객이 눈에 익었다는 얘기죠. 충분히 그런 것들이. 따라서 영화 흐름상 그 의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물론 이제 그 금자씨가 갑자기 케이크에다가 얼굴을 그 박는 행동 자체는 좀 놀랄 수도 있겠지만 그 의미는 흐름상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레버넌트에서 비슷한 그 장면들, 톰 하디 조금만 더 힘쓰면 죽일 수 있는데 그거를 인디언들한테 넘기고 그 인디언들이 그톰 하디를 죽이는 그 장면들은 흐름상 관객의 맥이 풀릴만 했고 또 매우 위선적이고 자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니 왜 이제 와서 착한 척하는 거예요? 뭐랄까 계속해서 인물이 그 자체로 생동감을 갖지 못하고 감독의 의도에 따라 이리저리 개고생하면서 끌려다니는 느낌이다. 작품 속 인물은 그 자체로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 연출을 한번 말해 보죠. 촬영 감독 엠마뉘엘 로베즈키는 롱테이크를 잘 찍는 촬영 감독으로 관객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죠. 롱테이크는 중간에 촬영을 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단 한 번에 촬영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 처음부터 영화 끝까지가 아니라 그 어떤 에피소드라든가 아니면 그 씬 몇 분 정도 중간에 끊지 않고 한 번에 촬영한 것을 롱테이크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긴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그래비티 편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롱테이크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 롱테이크 화면으로 관객에게 무엇을 주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 무엇이 중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전 영화는 카메라를 고정시킨 채 롱테이크로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작비가 적다면 뭐 오늘날 21세기에서도 더더욱 그러하겠죠. 최신 영화이지만 한국 영화 한여름의 판타지아 결말 대화씬에서 카메라가 고정된 채 롱테이크로 두 배우가 대사와 감정을 아주 오랫동안 주고받습니다. 엠마누엘 루베즈키의 롱테이크는 이처럼 카메라가 고정되지 않고 계속 움직이면서 영화 속 세계를 돌아다니며 촬영되고 또 이때 매우 사실적인 현장감과 긴박감 그리고 역동감을 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배우들의 동선과 연기, 뭐 조명이나 녹음기기 등등의 철저한 계산과 준비가 없으면 불가능한 그런 촬영인 거죠. 물론 이 영화 속에서는 인공 조명이 한 장면밖에 안 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장면 빼고 모든 영화 속 장면들이 다 자연광을 썼다고 하죠. 촬영 감독과 이 연출 감독이 뭐랄까 극사실적인 그런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한 것이죠. 이 영화에서는 다소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컷을 나누지 않고 롱테이크로 촬영을 합니다. 기술 지상주의가 아닌 이상 기술이 관객의 관람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이 영화를 보면서 조금 멀미를 할 정도였는데 그건 뭐 개인적인 문제에게 논할 필요는 없겠고요. 다만 좀 화면의 심도가 좀 깊은 느낌을 계속 받았는데 영화 소개 글을 보면은 각기 다른 여러 렌즈를 카메라에 돌려 썼다고 합니다. 그 때문 아닌가 싶고요. 전문가의 영역이라서 더 이상 뭐 제가 할 말은 없네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롱테이크를 고집한 탓에 쓸데없는 장면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집중이 흐트러지게 되죠.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인물이 대사를 나눌 때 카메라가 화면을 끊지 않고 컷을 나누지 않고 카메라를 좌우로 계속 돌리면서 두 인물의 얼굴들을 촬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 지금 왼쪽 팔 있고 오른쪽 팔 있잖아요. 각기 한 명씩 서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얘기를 해요. 가운데에 낀 사람은 고개를 돌려서 뭐 왼쪽에 있는 사람 보다가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 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고개가 좌우로 움직이잖아요. 카메라도 똑같이 좌우로 계속 움직여요. 두 인물의 대사가 오고 갈 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그 탓에 두 인물의 얼굴만 나와도 될 씬인데 그 주변 풍경이 빠른 속도로 뭉그러진 채 화면에 담기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차를 타고 가면은 창밖의 풍경들이 뭉그러져서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만약 두 인물 사이에 카메라가 위치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조금 더 떨어져서 한 화면에 두 인물을 왼쪽 오른쪽 양쪽에 담고 있었다면 그렇게까지 카메라를 좌우로 움직이지 않아도 한 번에 두 인물과 대사를 담을 수 있었을 것이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화면을 끊으면 됩니다. 다시 세팅하면서 쉬고 이런 방식이죠. 왔다 갔다 하는 방식. 컷을 나눈 거죠. 제가 정말 지루하게 설명했지만 이러저러한 장단점이 각각 있습니다. 촬영 방식들 중에서. 그런데 레버넌트는 화면을 끊지 않는 롱테이크로 이런 대화씬을 자주 찍었습니다. 왜일까요?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더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는 게임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로 종종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영화 촬영은 게임 영상처럼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마리오 게임이나 뭐 스타크래프트나 워크래프트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1인칭 슈팅 게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1인칭 슈팅 게임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게임 속 주인공의 시점에서 총을 쏘고 달리고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1인칭 슈팅 게임이라고 하는 거죠. 시점이 1인칭이니까. 때로 여기서 시점을 약간 뒤로 빼서 주인공 등 바로 뒤에서 앞을 향해 게임 유저의 시야를 위치시키기도 합니다. 극도의 현장감을 선사하는 시점들이죠. 예전에 청취자 한 분께서 게임 라스트 오브 어스의 무비 컷을 추천하신 적이 있습니다. 3시간짜리인데 게임의 각 에피소드 사이의 스토리 라인을 받쳐주기 위해 삽입된 비디오 영상과 실제 게임 플레이 영상이 함께 담긴 그런 영상이었죠.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는데요. 이 3시간짜리 영상을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이야기 자체에 재미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촬영 방식이 제게는 큰 감흥을 주었고 이전에 재밌게 봤던 영화들의 촬영 방식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공포영화 컨저링을 보면서 이런 게임 영상 같은 촬영 방식이 앞으로 실제 영화 촬영에도 도입될 것이고 그것이 신선하고 깊은 감흥을 관객에게 줄 것이란 점을 확신할 수 있었고요. 고전적인 화면, 즉 카메라가 많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화면에 익숙한 세대와 그 세와 달리 이제 비디오 게임의 세대에는 인물의 대사와 표정을 음미하기보다는 직접 그 현장을 체험하고 싶어 하죠. 그것이 뭐 꼭 비디오 게임을 애용한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이 시대 자체가 체험 유지의 쾌감 쪽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페이크 다큐류의 영화, 혹은 3D 안경, 4D 영화, 뭐 물 나오고 뭐 바람 나오고 이걸 4D 영화라고 하잖아요. 실제 관객이 물 맞으면서 영화 보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은 그러한 체험 위주의 쾌감 쪽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의 흐름에서 탄생한 것들이 아닐까요? 관객의 시점 자체가 영화 속 인물의 시점이 되는 것, 이것이 게임 영상 촬영 방식이 영화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근거입니다. 물론 이미 인물 시점 화면으로 촬영된 영화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적인 장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영화 전체 혹은 중요한 씬 전부에서 그런 인물 시점 화면이 담기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관객 자체가 영화 주라기 공원의 인물이 된다면, 혹은 뭐가 있을까요? 스타워즈의 인물이 된다면 얼마나 짜릿할까요? 우리는 그 영화 속 인물의 시야를 훔치는 것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의 쾌감, 그 짜릿함을. 레버런트의 그 조금 지나칠 정도라고 느낄 수 있는 그 롱테이크 촬영은 바로 이 점을 노린 것 같습니다. 카메라는 카메라가 아니라 제3의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후 팟캐스트 영화 카페 카페 크리틱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등장하는 것 같다 라고 표현하신 게 있는데 이건 저는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령 같은 카메라는 영화 속 인물들에게 보이지 않는 존재이고 인지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관객은 이 유령 같은 카메라를 인지하죠. 그래서 카메라 렌즈에 입김이 서리고 물방울 핏방울이 튀어도 그것에 짜증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극한 사실감과 현장감을 느끼게 되는 쾌감에 빠지게 되죠. 이 유령은 어쩌면 관객의 아바타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물에 빠져 허우적될 때 카메라를 향해서 야 너도 빨리 빠져 빠져서 디카프리의 표정을 찍으란 말이야 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러한 지금 제 말씀에 동의 못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은 이런 체험 위주의 쾌감보다는 뭔가 화면의 의미를 좀 음미한다거나 그러한 것을 좀 즐기는 조금 약간 좀 고전적인 방식의 감상법을 그런 즐기는 분들은 그 카메라 렌즈에 입김이 서리고 이 레버런트가 그렇잖아요. 입김이 서리고 막 물방울 핏방울 튄단 말이죠. 카메라에. 사실 이건 말이죠 여러분. 게임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수법이에요. 우리 게임 하다 보면 1인칭 슈팅 게임 하다 보면 만약에 총을 쏜다. 핏방울이 내 모니터에 튄단 말이죠. 왜? 사실감을 주기 위해서.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이미 게임 영상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것에 익숙치 않는 분들은 카메라 렌즈에 핏방울이 튀면은 집중을 못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집중이 방해받는 거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아쉬운 점이 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만약 동의하신다면,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앞서 예를 든 장면, 두 인물이 나란히 서서 말할 때 화면이, 카메라가 좌우로 빠르게 움직여서 두 인물의 얼굴과 대사를 담는 장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령 같은 내 아바타 카메라가 그 두 인물 사이에 끼어서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치 사람의 고개가 내 얼굴이 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해서 좌우로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죠. 당연한 현상이겠죠. 그리고 이때 부수적으로 주변 풍경이 뭉그러져 보이는 것도 당연한 현상이겠죠. 카메라를 제3의 인물처럼 설정해서 롱테이크 촬영 방식을 하는 경우 대개 감독의 의도와 자기성에 의해서 화면이 창조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현장감을 강조하면서도 감독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다는 얘기죠. 레버넌트 도입부에서 전투신이 나옵니다. 그 인디언들하고 이 디카프리오 사냥꾼 무리하고 이제 한판 붙어요. 뭐 한판 붙는 것도 아니군요. 습격을 당합니다. 인디언한테. 그래서 아주 그냥 박살이 나버려요. 이때 이 전투신에서 관객이 말을 탄 인디언을 자세히 보고 싶어도 감독은 인디언 대신에 주인공이 피신하고 싸우는 장면을 보여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영화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영화의 촬영 의도는 원래 카메라를 제3의 인물처럼 만들어서 관객에게 현장감과 사실감을 극도로 선사하려고 하는 그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카메라는 제3의 유령 같은 관객의 시야를 갖고 있는 아바타 같으면서도 정작 감독의 통제를 받는단 말이죠. 즉 카메라의 시야가 온전히 내 시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앞서 설명한 게임 영상은 그렇지가 않죠. 게임이 허락한 세계관 속에서 게임 유저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시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정도까지 현장감이 진화하리라 생각합니다. 영화에서도 이 가능할지라고 봅니다. 이제 좀 이게 허황된 말일 수도 있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기술적으로 이게 이미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능해요. 기술적으로 돈이 문제일 뿐입니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아, 전방위 카메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360도를 촬영하는 카메라인데요. 이 전방위 카메라가 이걸로 이제 유저가 뭐 혹은 관객이 그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60도라는 게 그 매트릭스 같은 360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영화 속 인물의 360도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중심으로 해서 관객의 360도를 말합니다. 관객을 중심으로 두고 관객의 360도를 관객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전방위 카메라의 기술 진보, 뭐 그런 거죠. 뉴스로 이미 보도가 됐는데 이미 해외 방송국이나 사이트들에서 뭐 사고 현장이나 뭐 유적지 등을 소비자에게 이런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 골방에 앉아가지고 그리스 아테네 신전을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자유로운 시야로 관람할 수 있긴 있는 거죠. 이 기술이 영화에 적용된다면 뭐 CGV의 스크린 X 따위는 허드슨만 만들 것이고요. 3D, 4D 또는 영화관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집에 앉아서 CGV 사이트나 혹은 뭐 넷플릭스, 뭐 왓챠플레이, 유튜브 이런 데 접속해가지고 그 영화 속 세계관으로의 영향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주인공 옆에 차서 붙어가지고 유령처럼 그의 숨소리, 몸짓, 미세한 버릇까지 바로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극한 사실적 현장감으로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허황된 소리로 여러분 들리시겠지만 저도 말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너무 뻥을 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필름 시대에서 디지털 촬영 시대로 넘어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다른 영상의 진보를 맛볼 날이 가까웠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 돈이 문제긴 한데 대량 생산의 길이 열리면 이것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을 염두에 두고 감독들이 연출 방식, 촬영 방식을 개발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 필름으로 영화 찍던 분들이
디지털로 영화 찍기 위해서 또 여러 공부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감독분들이나 뭐 촬영 감독분들이 마찬가지로 이런 새로운 기술의 진보도 공부하면 우리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문제네요. 비싸니까 기기가. 자, 레버넌트는 매우 고집스러울 정도로 현재의 기술만으로 이 수준에 도달하기 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다소 지나친 느낌이 들 때에는 관객으로서 영화 관람에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이 영화 속에서 나온 그 롱테이크 촬영 연출, 그리고 어떤 카메라의 움직임, 어떻게 보면 참 쓸데없는 장면들 많이 나오는데, 롱테이크를 찍으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조금 더 뭔가 좀 새로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새로운 감흥까지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인상적인 장면을 짧게 언급하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게 방송했네요. 욕을 너무 많이 했네요, 제가. 자, 인상적인 장면, 첫 번째. 뭐, 단연코, 곰과 싸울 때입니다. 디카프리오 형님이 곰하고 싸울 때. 도입부 첫 전투신도 좋았지만, 뭐,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리고 바로 코앞에서 곰과 인간이 싸우는 모습을 보는 쾌감은 대단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관객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실적인 현장감을 극도로 부여하기 위한 그런 촬영 방식, 그런 영화 연출, 뭐, 대표적인 그런 신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게. 여타 다른 영화들은 없는. CG 같지 않은 곰이 단순히 울부짖고 뭐 팔을 이리저리 휘두르는 게 아니라 배우하고 디카프리오하고 연기 호흡을 맞춰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공격을 주고받습니다, 서로. 매우 집중해서 봤습니다. 디카프리오 형님의 그 외마디 비명, 그 신음들, 이거 참 인상적이었고요. 두 번째 인상적인 장면은 영화 후반 주인공이 절벽 밑으로 떨어진 후에 말 내장을 꺼내고 그 공간으로 들어가서 눈보라를 견디거든요. 눈보라가 막 치는데 그말 내장을 꺼내면 그말 가죽도 있고 또갓 죽은 말이기 때문에 그 안이 따뜻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추위를 견디는 겁니다. 그 장면 후에 옷을 다 갖춰입고 다시 이 디카프리오는 생환의 길로 떠날 채비를 하죠. 이때 주인공이 말의 사체에 잠깐 손을 갖대야 됩니다. 이 화면은 꽤먼 거리에서 찍었어요. 이 화면의 느낌은 인간과 자연의 교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 촬영이 필요했던 것이죠. 한 화면의 주인공, 말의 사체, 그 주변의 자연, 이런 것들이 모두 깨끗하게 담겨 했으니까요. 어쩌면 주인공이 그 말의 사체에 지나치게 감정이입을 해서 근접 촬영했다면 정말 영화 전체의 감정선이 일그러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거리 촬영을 한 것이 적합했다고 봅니다. 주인공이 잠깐 말의 사체에 손을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말에 대한, 그 죽은 말에 대한 고마움이 전해져 왔습니다. 뭐 어찌 보면 좀 미안함일 수도 있겠고요. 그 사체를 훼손했으니까. 자, 여기까지 레버넌트 방송해 봤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급작스럽게 녹음을 시작했는데 목에다 약간 쉬었네요, 제가. 자, 이 영화를 좋게 보신 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하고요. 또이 영화를 추천해 주신 저희 청취자분들과 영화 카페 지킬님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총평하자면 이 영화는 대중오락 영화가 아니고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야기 자체가 좀 재미가 없다. 주인공의 동기부여도 안돼 있고 또 정서적인 공감도 안 되어 있고 영화 앞부분과 뒷부분의 감정에도 서로 좀 모순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영화를 복수극이라고 많이 생각한다고 쳐도 복수를 하는 마무리 부분에서 착한 척 위선을 떨면서
어떤 뭐 심오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대중 오락 영화로 보시기보다는 그냥 남자 주인공이 죽을 똥살똥 하면서 어떻게 그 험난한 길을 눈보라치고 먹을 것도 없고 물에 빠지고 그런 험난한 길을 어떻게 해서 살아남는가? 이것에 집중해서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영화 속에 나오는 환타지 신들에게 뭐 지나치게 상징을 부여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라. 제가 화가 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거야, 영화 본 사람들이 각자 마음껏 해석하는 건데, 제가 괜히 좀 화를 낸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내가 해석하겠다는데, 강신에 왜 당신이 이 난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영화의 촬영 방식. 지나치게 롱테이크를 많이 썼는데, 그것은 아마도 정말 극적인 사실감과 현장감을 주기 위한 현재 기술로 최대한 그것을 하려고 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고요. 우리는 조금 더좀 뻥을 섞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앞으로 게임 영상 같은 관객이 그 영화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360도로 시야를 돌리면서 그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날이 곧올 수도 있겠다. 돈이 문제지만. 그런 말씀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한 흐름의 일환으로 이 영화 속 롱테이크 기법을 이해하신다면, 이 영화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가치가 있는 영화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관객이 불편해질 수도 있겠고, 그건 뭐 당연한 거다.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화 그 제일 마지막 씬에 보면은 이제 디카프리오 형님께서 그 아내의 환영을 본 다음에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영화 끝납니다. 근데 숨소리는 계속 들려요. 그 처음에 숨소리는 좀 짧게 나눠서 쉬는 긴장하는 그런 느낌이 들다가 영화 화면이 딱 어둡게 되면서 깊게 쉬는 숨으로 좀 바뀌거든요. 디카프리오 형님이 카메라를 바라본 것과 이렇게 호흡이 달라진 것, 이두 가지를 각자 해석하실 수 있겠죠.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영화 마무리가 감정적으로 수렴되는 그런 느낌만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뭐 그건 각자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네요. 자, 여기까지 방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오늘 허황된 말씀도 많이 드리고, 레버런트를 좀 신나게 깠는데, 뭐, 마음이 상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양해 좀 해주시고요. 그러네요. 방송을 다 녹음하고 나서 이렇게 좀, 죄송한 마음이 계속 커지네요. 자, 전 요새 방송 마치고요. 여러분 저희 블로그와 트위터 계속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2월 달쯤에 정식으로 공지를 해 드리겠지만, 3월까지는 아마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좀 힘들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그 AI를 보고 녹음을 하려고 했어요. 원고를 쓰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레버런트를 녹음하게 되었네요. AI 다음은 채피입니다, 여러분. 이두 SF 로봇물 제가 기필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녹음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